여기에 지금 저 콘센트, 노출 콘센트를 하나 설치할 거예요. 여기서 분자함을 따갈 건데, 지금 예비가 이쪽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어느 차단기를 쓸 것인가? 여기 보면은 파란 거, 까만 거, 빨간 거 차단기 세 개가 예비가 있는데 아무데나 물려서 되는 건지 확인하려고 하면 상 밸런스를 한번 맞춰보자. 탐상 사설식인 경우엔 RST상 전류 흐름을 보고 맞춰주는 거고, 여기가 50A라는 거는 50A만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삼상 사설식인 경우에는 단상을 쓸 때는 이게 50A씩 치면은, 즉 150A 용량까지 쓸 수 있는 거예요. 최대로 치면 그러면은 A상이 4.25, 그 다음에 여기가 1.34, 여기가 지금 밸런스가 0.39. 그러면 이 파란 거 제일 밸런스가 안 맞는 게 지금 파란 거가 안 맞거든. 파란 차단기 상 밸런스를 맞춰주기 위해서 제일 약한 차단기에 맞춰준다. 지금 현재 상으로는 그래요. 우리가 상 밸런스를 확인해서 작업을 해야 된다. 여기에서 천정 매입으로 가가지고 여기까지 뭐 메다수는 1m, 2m, 한 3m 정도, 3.5m, 4m, 길어봐야 4m 작업이니까 CD관으로 작업을 하면 돼요. 텍스 두 개만 뜯으면 되겠다. 그냥 보내주면. 지금 그 길이가 짧잖아요. 길이가 짧은 곳은 공사 규정으로 하면은 뭐 플렉시블을 쓰든다든가 스틸 배관을 해야 된다든가 하는데, 짧기 때문에 이제 이런 곳은 어떻게 난연 CD로 해서 이제 날려주면 돼요. 아, 그러면 왜 난연 CD를 씁니까? 실제 공사한 것들을 보면 현장의 전선들도 올라갈 때 이렇게 노출돼서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가 많아요. 한 방에 됐어. 오케이, 그렇지. 오케이, 하나 둘 땡겨. 오케이, 그거 빼기 전에 여기서 요 중간에서 그냥 넣어버려. 보이겠나? 그게 쓰는 게 나을 것 같아. 천정이 짧아도 요비선을 써. 세 개만 연결하면 될 것 같다. 두 개만 해도 될 것 같은데? 세 개 해야 되네. 세 개 연결한 거야? 하나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니야, 세 개만 하면 돼. 나왔다. 기다려. 대충 묶으면 될 것 같은데. 하나, 둘, 천천히. 땡겨. 그 다음에, 그 대충 재단해, 대충 재단. 충분히 여분 남겨 잘라버려. 하나 붙여가지고 해. 위에 손가락 넣어봐, 위에서 손가락 넣어봐. 그 다음 그냥 넓혀, 그냥. 계속, 거기서 넓혀. 걸렸어? 그러니까 내가 그 위에서 그걸 좀 더 뚫어. 그러면 요비선 가져왔나? 아니, 요비선 갖고 올까요? 가져와야지. 그냥 안 나왔어? 자, 이거는 이 정도 하면 안 풀리거든. 짧은 데니까 살살 집어넣는 거야. 하나 둘. 오케이. 하고. 됐어. 됐어요. 거긴 됐고. 딱 구부려놔 그냥. 거기에서 밑에까지. 분전함 밑에까지 해서 30cm 더 줘. 분전함 밑에까지. 세 가닥을 한 방에 그냥 빵 잘라야지. 됐어. 전선을 모두 위로 올려. 위로 다 올린 다음에. 그래서 선이 그 쇠에 여기에 스치잖아. 스치면 안 돼. 안 스치게 내려와야 돼. 그 다음 천천히 뚜껑 열고, 수납하고 뚜껑 열고, 밑에서 뚜껑 열어. 그 다음에. 천천히 땡기라 이거. 이쪽으로. 옳지. 끝. 끝이라. 끝. 됐어. 살살. 많이 짝짝 땡기지 말고 그냥 대충 땡겨. 아니야, 그냥. 그 다음 또. 쭉 내려. 다 접지는, 그 다음은 접지는 묶지 말고 나머지 선만 배선 묶으면서 항상 이 손 충전부 손 조심.
살아있는 데니까 항상 충전부가 조심하게끔 내리는 거야. 그 다음에 접지선은 여기 접지 물릴 거잖아. 그러면 접지선은 여기서 잘라버려. 일단 길게 잘라. 무작정 길게 잘라. 요까지, 요, 여기까지만 살짝 그냥, 여기까지 살짝 그냥 묶어놔. 요 두 개. 요 두 개를 활용해서, 요 두 개를 활용해서. 됐고. 여기 묶어도 되죠? 어, 거기 묶는 거야. 빡빡 당기지 말고, 그럴 때 살살 당겨. 지금 터미널이 이거 크잖아. 이렇게. 어? 이렇게 하면 이거 헐겁단 말이야. 그러면 길게 이렇게, 길게 따서 구부려줘. 구부리고, 이렇게 해서 물린 다음에. 요 찍을 때는 여기하고 여기인데 여기면 찍히는 부분은 이 뒤에가 찍혀야 돼. 뒤에. 뒤에 뒷면이 찍히는 거예요. 테이프. 항상 이게 접지 먼저 물린 다음 나머지 선을 물리는 거야. 선 먼저 물리는 게 아니고. 항상 물려 놓은 다음에 정리하라고. 한 바퀴 더 딱 걸로 끝. 더 이상 걸면 안 돼. 물리는 면적이 적으니까 이것도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접어줘야 돼. 이것도 물리는 면적이 작으니까 돌릴 때 빡 돌리지 말고 한 바퀴 딱 멈추면 거기서 약간만 더 돌려. 그러면 딱 부러져 버린다고. 이게 그냥 막 돌아갔다고 되는 게 아니고 딱 돌려서 한 바퀴만 더 돌리고 됐어. 그 다음 놔두고 오케이. 그럼 됐어 됐어 정리. 그 다음 케이블 따위 잘라. 대충 올리면 돼. 오케이. 잘 됐어요. 있어. 여기도 217, 216 됐고. 네, 작업 내용에 대해서 잠깐 그 설명하겠습니다. 005강 분전반 예비 차단기에 노출 콘센트 추가 설치 작업. 자, 이 분전함에 노출 콘센트를 하나 설치하기 위해서 여기에 예비 차단기가 있거든요. 여기에 예비 차단기가 3개가 있었습니다. 3개가 있었는데 어디에 물릴 것이냐 선정을 하는데 여기에서는 각상의 전류를 재야 돼요. 자, 우리가 설비 불평형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단상 3선식은 뭐 40% 이내, 삼상 3선식 4선식은 30% 이내 설비 불평형률이라는 게 있는데 이때는 그 설비 전체 부하를 처음 시공시 물릴 때 밸런스를 맞춰서 30%를 범위를 벗어나지 말아라 해서 물리는 거거든요. 사용하고 있는 부하를 물릴 때는 요것을 다 확인할 수가 없으니까 어떤 방법을 쓰느냐. 설비 불평형률 그 각상 계산하잖아요. 그러면 ABC상의 N상을 확인하는데 ABC상만 확인하는 거예요. ABC상의 전류를 재보니까 A상에는 4.25A, B상에는 1.34, C상에는 0.41. 아이고 막 밸런스가 막 큰 것 같죠? 근데 이 현장의 설비들이 지금 다 돌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50A 설비인데 50A는 그냥 4A 나오고 있는 거라. 그러니까 설비 불평형률이 나오려고 하는 전류들은 여기에 뭐 20, 30 막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걸린 부하들이 정상적인 운전을 하는 상태에서 체킹을 하거나 아니면 전체의 설비를 계산해서 밸런스를 맞춰 주는 거지. 상 밸런스를 용량을 계산해서 여기에 용량을 계산해서 밸런스를 맞춰 주는 작업입니다. 그러니까 설비 여러분들이 여기에 뭐 안전관리자들이 막 전류를 체킹해도 크게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설치 작업은 여기에 ABC 차단기가 있는데 여기에서 하나 선택하게 되면 어디에 선택을 할 것이냐. 이 제일 작은 전류의 차단기가 있으면 C상의 차단기가 물려 있으면 이것을 선택해서 물려주는 거란 말이야. 자, 그래서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A상이 4.25, C상이 제일 작은 거 차를 빼라 했으니까 이걸 빼고 그 다음 4.25, 1.34, 0.41을 더한 다음에 3분의 1로 나누고 곱하기를 하면은 192%라 그냥 현장 현재 계산해버리면 그러면은 30%가 아니고 192%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뭐 안 맞잖아. 근데 여기가 지금 50A에 4.25A가 걸렸잖아요. 계산은 의미가 없다. 그래서 제가 참고적으로 한번 계산을 한 겁니다. 설비 불평형률과 실제 부하 사용은 다르죠. 설비는 설비할 때 얘기지 실제 부하는 들쭉날쭉 하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확인하려면 전체 부하를 켜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현장에서 각상의 전류를 측정하는 것은 참고하는 거야. 안전관리자들이 뭐 여기다가 막 그 전류계를 대보는 것은 이런 시공 시에 참고하셔서 대야지 쓸데없이 요거 잰다고 막 그 전류계 대다가는 큰일 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작업한 개요는 여기에 천정 반자고 여기에 텍스가 있으면 텍스 안으로 CD관을 이렇게 보냈습니다. 4m예요. 노출 콘센트 2구 1개를 하나 달기 위해서 시공을 진짜 먹같은 시공을 해야 되는데 케이블 4m 그냥 VCT 날려도 되잖아요. 현장에 갖고 있는 자재가 VCT도 없어. HIV 전선이 있으니까 천장 보유 자재를 사용해서 작업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차단기는 여기에 보니까 예비 차단기가 하나 있어서 여기다가 물렸다 이거죠. 시상에 물린 거지. 시상에. 현장 감독은 안전관리자 1인, 시설관리직 2인 이렇게 작업을 했어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이 구획된 실, 우리 구획된 실은 뭐냐면 어떤 여러분들이 가보면 사무실이 하나 생기거나 어떤 사무실에 전기 설비를 많이 할 때 있어. 분전반 설치를 하거나 할 때는 분전반은 당연히 PVC 하는 게 아니죠. 스틸 분전반 아니면 스텐으로 할 거 아니에요. 이럴 때는 안전관리 규정하고 공사 시방 따라서 내성공사 시방 따라서 시공을 해야 돼요. 안전관리자가 작업도 안 해. 이런 때는 그 현장 전기공사업체를 불러서 작업을 합니다. 그러나 전원 하나 달랑 연결하기 위해서 경미한 설치 작업하는데 뭐 공사 시방 따르고 오만 시방 따르면은 작업이 안 돼요. 이런 때 작업은 안전관리자의 현장 판단에 따라 적합하게 시공한다. 적합한 건 뭐냐? 뭐 스틸 써라 뭐 이런 게 아니고 규격 전선, 규격 용량, 접지, 규정이라는 건 접지에 따라서 시공해주면 그 정도로 족하다 이거죠. 저압 설비는 신축이 끝난 건물 있잖아요. 신축이 끝난 건물은 우리가 수전 설비 ACB 2차 측부터는 전부 안전관리자 구간이에요. 그러면 뭐 안전공사가 거기에 관리 감독을 하는 구간이 아니라고. 안전관리자가 모든 것을 자기가 점검하고 안전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냥 본인이 책임지면 되는 거야. 이중 천정 내 배관공사는 이제 신설공사시는 당연히 금속재 후렉시브를 사용해야 하나 부득이한 경우는 현장 사정 부득이한 경우는 현장 자재를 사용하여 안전하게 시공한다. 하도 여러분들이 이런 거에 그 노이로제 걸려 있으니까 제가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런 설명을 하면 이게 틀렸습니다, 맞았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하시면 돼. 이디라 TV를 보면서 아 저렇게 현장에서 작업하는구나 이렇게 하시는 분은 제가 공사한 것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부득이한 경우는 현장 잉여 자재를 사용할 경우 짧은 구간 전원 연결 등은 케이블선 또는 전선관례 포설로 가능하다. 케이블선 뭐가 있습니까? 노출 콘센트 우리 파는 거 10m짜리도 있잖아요. 그 우리는 지금 4m 연결했어. 그 10m짜리를 그냥 날려버리잖아요. 당 현장은 현장 자재를 사용하여 경미한 전원을 연결 작업했다. 이게 결론입니다. 감사합니다.